쪽파주 우음제방 저자는 미상이고요. 1800년대 후기에 간행되었습니다. 녹파주 원문입니다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번역문입니다. 네, 조리법 밑술 1. 맵쌀 한 마리를 희게 쌀아기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 하룻밤을 재운다. 2. 가루를 내어 물 3마리에 풀을 쑤어 서늘하게 식힌다. 3. 누룩가루 2대와 밀가루 7옵을 섞어 넣는다. 덧술 1. 3일 만에 찹쌀 2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익도록 찌고 차게 식힌다. 2. 항아리에 있는 술밑과 함께 버무린다. 소주 고기 1. 물 한 바가지 먼저 부어 끓이고 두르져 온 소태 무친 후 그제야 삼해주를 바가지로 퍼부어 저어 끓인다. 2. 거품이 생기면 고르져 소주거리를 걸고 위에 놓인 양푼에 물을 붓는다. 3. 끓거든 불을 빼고 이 두세 가지만 떼어 가늘게 한결같이 고로 넣어준다. 물을 세네 번 갈 때까지는 일절 맛을 보지 말고 술을 다 퍼서 나중 솥은 걸러서 곤다. 친 덩굴과 감나무로 구우면 소주가 나다가도 그침으로 물을 자주 갈아주는데 양푼의 물이 차가울수록 좋다. 녹파주 세 마를 빚는 양이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조리기기는 항아리, 솥, 소주꼬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